안녕하세요. 교과의 요점을 선명하게 짚어주는 유대균의 교과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루살렘에서의 논쟁 함께 공부하게 될 답심리교회 최보란입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과 12장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1장에서 16장까지는 기간으로 보면 일주일 조금 넘는 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0 장이 3년 반 정도의 기간을 다루는 거에 비해 서술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TV를 볼때 중요한 장면은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슬로우 비디오처럼 천천히 흘러가는 마가복음 후반부의 느린 전개는 마지막 장면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일주일 조금 넘는 기간이었던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교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요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절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타고 갈 나귀를 구해오라고 두 제자를 인근 마을로 보내는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귀를 구해서 타고 가는 사건에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했을까요? 이 이유에 대하여 교관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귀를 신비한 방법으로 구하는 예수님의 예언자적 능력을 보여주므로 예수님 오심의 신성함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비밀의 때는 지났고 예수님께서는 모두에게 잘 알려진 왕을 표상하는 행동과 함께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둥쪽 감람산에서 내려와 지금은 벽돌로 막혀있는 황금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 취하신 상징적인 행동의 중요성을 알기에 그분의 입성의 도성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본래의 의미는 이제 구원하, 구원하소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의미가 바뀐 후산날을 예수님과 함께한 군중은 외쳤습니다. 네, 이 승리의 입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빌려 쓸줄 아는 사람이 되자라는 주제인데요. 어, 유교의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우리는 빌려 쓰는 것에 대해서 민폐로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내 것으로 해야 마음이 편하고 남의 힘을 빌려서 하면 뭔가 민폐 같아서 조심스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화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의 왕이셨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늘 베푸는 분이셨지만 또 봉사하는 분이셨지만 예수님의 삶을 보면 빌렸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예수님께서 누우신 구유는 빌린 것이었습니다. 가라치실 때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청중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그 강단도 빌려 쓰신 것이지요. 무덤은 어떻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 쓰셨습니다. 우리는 무덤을 오래 쓰지만 예수님은 이 3일밖에 안쓸 것이기 때문에 빌리신 거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모던 빌리신 거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들에 있는 모든 가축이 그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예,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타실 나귀를 빌려 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졌지만 빌려 쓸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를 목사가 열심히 갖고 해야지요. 그런데 제 힘으로만 다 하는 것 이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복음 교육자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는 설교하고 활동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이 다 자기 혼자만 해야 하는 의무인 줄로 생각지 말고 각 교회에서 자기를 도울 자를 양성하여야 한다.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번갈아 예배도 인도하며 성경 공부도 시키게 하라. 그리함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활용하게 되고 동시에 일꾼으로서의 수양을 받게 될 것이다. 어느 면으로 보면 목사의 지위는 공장의 공장장과도 같고 또한 많은 선원을 지도하는 선장과도 같다. 그들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맡은 일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할수 있도록 감독하고 위급한 경우에만 조목조목 일에 손을 댈 것이다. 설교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것을 혼자만 하지 말고 재능과 능력을 빌려서 도울 자를 양성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하는 얘기죠. 재분소 공장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큰 재분소 주인이 하루는 공장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지요? 공장장은 기계실에서 간단한 기계를 고치고 있었고 거기서 일하는 다섯 직공은 팔짱을 끼고 곁에서 구공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장장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주인은 부당한 처리를 하지 않기 위하여 사실을 알아본 연후에 공장장을 그의 사무실로 불러 퇴직금을 주면서 면직시켰다. 그는 깜짝 놀라면서 그 이유를 물었다. 그때 주인이 말하기를 나는 그대로 하여금 여섯 사람을 감독하게 하려고 그대를 채용하였는데 내가 보니 여섯 사람은 놀고 있고 그대 혼자만 일하고 있으니 그것은 여섯 사람 중 누구도 그와 같이 할수 있는 것이다. 그런즉 나는 그대로 하여금 여섯 사람에게 노는 법을 가르치게 하려고 일곱 사람의 삭스를 줄 수는 없다. 라고,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 후에 이런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 잘좀 들어보세요. 물론 이 사실이 적당한 경우와 적당치 않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목사들은 전 교인들로 각 분야의 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할 줄 모르고 또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들로 필요한 경험을 얻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일하게 하는 것이다. 필요한 경험을 얻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일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할 줄도 모르고 또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답심리 교회는 성도들을 비롯하여 많은 청년들까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교회가 좋은 부분이 되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류대기 목사님께 목회 잘하는 비결을 물으십니다. 목사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잘안 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보기에 다른 여러 가지를 잘하시지만 목사님과 있다 보면 어느새 교회 일에 봉사할 수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필요한 경험을 얻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일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목사들은 전 교인들로 각 분야의 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할 줄 모르고 또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복음 교육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낙이 새끼를 비롯하여 많은 것을 빌려 활용하신 예수님처럼 성도들의 재능과 헌신을 잘 사용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자랑과 함께 제 칭찬도 해주셨는데. 너무 짧게 끝내신 것 같네요 <laughs> 네 옥사가 욕먹을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옥사를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시는 보람 청년은 제 생각에 이렇게 사모님을 하셔도 너무 잘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월요일 교과를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잎이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럼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샌드위치 구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샌드위치는 빵과 빵 사이 중간에 다른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무화과 나무 이야기 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사건이 들어갑니다. 중간에 다른 재료를 넣은 샌드위치는 다시 빵을 덮습니다. 그와 같이 마가는 성전 정결의 이야기를 넣은 후 처음에 이야기했던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9절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우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빵 사이에 다른 재료가 들어가 맛이 더욱 풍성해지듯 무화과 나무와 성전 정결 이야기가 만나서 의미가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나오기 전에 열매가 먼저 나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잎이 있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잎이 무성한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즉, 가식적인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58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 나무는 벌써 잎사귀들이 무성했다. 잎이 나기 전에 익은 열매가 나오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특성이다. 그런고로 잎이 무성한 이 나무는 잘 익은 열매가 있음을 약속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외모는 기만적이었다. 제일 낮은 가지로부터 제일 높은 가지까지 다 찾아보셨으나 예수께서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셨다. 그것은 가식적인 무성한 잎사귀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저주를 바라셨다. 이 가식적이었던 무라, 무화과는 화려한 성전에서 예배하는 유대인들을 상징했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이 그들은 거만한 가지들을 높이 뻗었고 외모로는 화려하고 눈에는 아름다웠으나 실상은 입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장엄한 성전과 신, 신성한 제단, 관을 쓴 제사장들, 인상 깊은 의식들을 가진 유대인의 종교는 과연 외모로는 아름다웠으나 겸손과 사랑과 자비는 부족한 것입니다. 잎사귀가 없는 나무는 기대도 주지 않으며 실망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뭔가 있을 것 같은 이 비풍성한 유대인들에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침에 말려진 무화과 나무는 겉만 화려했던 유대인과 그들의 성전 봉사에 대하여 분명한 선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파멸의 원인과 확실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없는 나무는 기대도 주지 않으며 실망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재림 성도들에게는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입만 무성한 가식이 아니라 분명한 열매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화요일 교과입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다음 날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정결을 하신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묻습니다. 이 질문은 진리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말하면 교과의 말씀처럼 그저 시골 목수에 불과한 자가 그런 권위를 가질 수 없다고 부인할 것입니다. 그분의 권위가 사람에게서 왔다 이야기하면 그들은 그분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시부할 것이라고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함정을 꿰뚫어 보시고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고 물으셨습니다. 지도자들은 자신이 함정에 빠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요한의 침례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 대답하면, 요한이 메시아로 증거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사람에게 온 것이다. 라고 하면 침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는 백성들이 분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비겁하게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그럼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논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cs 루이스가 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장이거나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주장하는 예수님이 미치광이다 그것도 아니면 참된 구세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자신을 구세주로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이세 가지 외에 다른 것으로는 정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짓말로 위기를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진실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삶이나 말에서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할 것은 정말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미치광이인가요? 미치광이는 말이 횡설수설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논쟁하시는 거 보니까 얼마나 탁월하십니까? 깊이 있는 곳까지 꿰뚫어보시고 예상을 뛰어넘는 가장 적절한 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거짓말 장애도 미치광이도 아닌 것을 볼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들이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거짓말장이도 미칭하기도 아니면 무엇만 남습니까? 우리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토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구세주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을 보면 이 논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끌리게 되었고 마침내 마침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59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고 말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당황하고 실망하여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서서 감히 그리스도께 더 질문하려고 하지 않았다. 비겁함과 우유부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의 곁에 서서 이 교만하고 독선적인 사람들이 패배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백성들로부터 존경심을 크게 상실하였다. 이 모든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바는 중요한 것이었는바 이 가마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천하신 후에 계속하여 더욱 증가된 분량으로 느껴질 것이었다. 예수께서 하신 질문의 결과를 근심스럽게 기다렸던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다사 한 날에 처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이끌려서 마침내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조리 없이 말하는 미치광이도 아닌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노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라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논쟁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처럼 말씀을 잘 들어서 주님을 더욱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수요일 교과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한 무언가를 찾을 애를 썼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서로 원수 지간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로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는데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를 묻습니다. 지금 로마의 과세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세금도 문제였지만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슬픈 현실을 상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르게 풀면 우리가 로마에 굴복해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독립을 위해 싸워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라 하면 어떠, 어떨까요? 로마에 굴복하고 지내란 말씀입니다. 민심에 이반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분이라고 말할 것이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로마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즉각 로마의 관원에게 보고될 것이고 반란을 선동한다는 죄목으로 체포될 것입니다. 세금을 바치라고 할 수도,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보이시면서 이 형상이 누구냐 물으십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백성이 말하니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원칙을 선포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시험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회피하기 위한 회피적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솔직한 대답을 하신 것이고 그 가운데 중요한 원칙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권세를 통한 보호를 받고 살고 있는 이상 그 권세를 유지하기에 요구되는 것만큼 세금을 바칠 것이며 이것이 더욱 높은 의무와 상충되지 않는 한 그렇게 하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세인들은 그리스도의 대답을 듣고 기이히 여겨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위선과 무례를 책망하셨던 바이 일을 행하심으로 그분은 세상 정부에 대한 사람의 의무와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한 위대한 원칙을 선언하셨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결말이 나지 않았던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 그때 이후로 그들은 올바른 원칙을 굳게 고수하였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품은 채 떠나갔지만 그들은 그 질문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원칙이 분명히 제시된 것을 보았고 또 그리스도의 멀리 내다보시는 분별력을 보고 기이히 여겼다. 이와 같이 세상 정부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한 위대한 원칙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결말이 나지 않았던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시험을 당하는 일까지 원칙을 세우는 기회로 활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결말이 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하시고 중요한 원칙을 세우는 복된 시간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질문에서도 논쟁의 상황을 더욱 깊은 진리를 나타내는 기회로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남자가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제가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잇고 유산을 상속하게 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럼 아들이 죽고 또 죽어서 일곱 형제와 한 여자가 복잡한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하늘나라에 가서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이 도덕적 난제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부활의 부증과 함께 천국에서는 혼인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더욱 밝은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기회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시험 받는 시간까지도 고상한 원칙을 세우시고 더 밝은 진리를 보여주시는 복된 기회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탑 건설자들은 그들의 공동사회를 한 단체로 연합시켜서 결국 온 세계를 포함할 한 왕국을 세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천사의 개입으로 갑자기 언어가 혼란스럽게 되고 탑 공사는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하여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이 분사는 온 땅에 사람들을 살게 하는 수단이었다 이리하여 주의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했던 바로 그 방편을 통하여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던 바로 그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 정말 이 말씀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험의 상황까지 복된 것으로 바꿔 주시는 전문가이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헨델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음,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헨델이. 그런데 경제적으로 파산하게 된 것입니다. 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뇌졸중으로 마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신앙 있는 사람도 이런 상황을 만나면 정말 기운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헨델은 온천에서 회복하면서 신학 책을 많이 읽었다고 짐작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찰스 제네슨이 가져온 오라토리오 대본의 영감을 받아서 24일 만에 곡을 완성합니다. 원래 돈이 많이 드는 그 당시의 블록버스터는 오페라입니다. <laughs> 무대 만들고 화려한 의상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족들이 주로 오페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라토리오는 노래만 부릅니다. <laughs> 지금으로 얘기하면 듣기만 하는 이제 라디오인 거죠. 아, 무대도 또 무대 의상도 없는 오라토리오를 작곡하는데 하나님께서 영감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결국 헨델의 오라토리오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엄청 오는 것입니다. 하도 많이 오니까 또 이렇게 뭐 꽉꽉 붙어 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피가 큰 옷을 입은 사람은 들어오지 말아라. <laughs> 뭐 이렇게 광고까지 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으니까 서민들 듣는 이 오라토리오를 왕이 들으러 왔습니다. 조지 이세라고여 <laughs> 왕이 듣는 거지요. 그래서 메시아 2부에서 갑자기 할렐루야가 나오니까 왕이 일어났다고 이런 얘기가 전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할렐루야 하면 뭐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찬양을 듣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헨델의 부와 인기가 이것을 통해서 다 회복되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헨델의 상황에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그런데 그렇게 깊이 있는 사람이 못됐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막는 것 같은 재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헨델을 더욱 크게 성장시켜주는 기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시험되는 상황을 가지고 원칙을 세우시고 또 방해를 가지고 뜻을 이루는 방책이 되게 하시고 또 헨델같이 이 답답하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암담한 상황까지도 오히려 크게 성장하고 또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주시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과 용기 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목요일 교과보고 마치겠습니다 연전연패하던 예수님의 대적들이 신망받던 율법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느 계명이 큰가를 물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창조주에 대한 사람의 의무를 지적한 첫네 계명을 훨씬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높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더 작은 계명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었다라고 성경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쉬는 안식일인데 이웃을 돌보는 일을 해요 되는 것입니다. 둘이 상충될 때 안식일을 지키기에 이웃은 안돌봐도 돼 이렇게 율법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학식이 깊은 율법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계명이 큰지 질문 좀 해주세요.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식 깊은 율법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기록한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 어느 계명이 큽니까?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웃 사랑도 그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둘째도 첫째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그 이유는 그것이 첫째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에서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두 계명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좌해 바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실 때에 우리 이웃에게로도 바른 자리를 줄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60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둘째 계명을 범하면서 첫째 계명을 지킬 수 없으며 첫째 부분을 범하면서 둘째 부분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부좌에 바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실 때에 우리 이웃에게로 또 바른 자리를 줄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만 우리 이웃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다. 율법을 나눠서 큰 계명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작은 계명을 무시하는 바리새인을 향해 율법의 창시자께서는 아니야.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게 될때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 부분이 이웃사랑에 걸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도 더욱 사랑하게 하는 촉진제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창시자 말씀을 듣고 평생 율법을 오래 연구한 율법사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큰 율법이 작은 율법과 상충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율법이 두 번째 율법을 더욱 잘 지키게 돕는 율법의 조화를 듣고 너무 감동이 된 것입니다. 율법사가 바리세인들의 부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잖아요. 오랜 인간관계도 있었을 것이고, 이번 일로 아마 식사도 대접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뒤로하고, 율법의 아름다운 원리를 짓고는 참된 신앙 고백을 용기 있게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보냈는데, 예수님을 의로운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배신자도 이런 배신자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제사장들의 눈살 찌푸림과 관원들의 위협을 무릅쓰고 담대히 그의 마음의 확신을 말한 이 정직한 서기관을 동정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것에 대하여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제사장들의 눈살 찌푸림과 관원들의 위협을 무릅쓰고 담대히 그의 마음의 확신을 말한 이 정직한 서기관을 동정하였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셨다. 율법의 본질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어려운 상황도 아시고 동정하십니다. 진실되게 살려다, 도신앙대로 살려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모든 분들께 율법사를 동정하신 오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보완되는 율법의 본질을 오늘 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까지 더 뜨겁게 사랑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2장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10과 마지막 때라는 주제로 성도들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